경유에 앞서 뭡니까? 하늘 고래산 고래산 중턱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이 무엇인가? 바로 버닝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똑같이 6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벨업을 해주시고요. 아, 유튜브요. 유튜브 구독 한번 하러 가시죠. 그러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 경유랑 다른 게 있네요. 몸파 물약을 안 먹었네. 아닌가, 뭐, 경유 때도 없었나? 잘 모르겠네. 아, 2분이 됐기 때문에 매소를 한번 샥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소는 소중하니까요. 사냥이 아주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받아보시죠. 아, 슈가타임을 하는군요 이제. 경험치가 좋은 것 같아요. 경유에 비해서 경유가 아마 분당 2억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일단 또 매수를 한번 주워줘야겠죠. 아, 바로 사라졌네. 경리에서도 엘보를 두 번 잡았었거든요. 아마도 일단 좀 기다려 봅시다. 오케이.
아. 아, 렉 있죠. 웨더 뜰 때마다 렉 걸려요. 끊기. 아, 초록색은. 어, 오늘 방송 킨 시간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매소만 주워봅시다. 경력처럼 우리가 경력에서는 아마 12억 조금 안 됐던 것 같고, 거의 그쯤이었던 것 같고, 매수가 아마 500 아니 450인가 그쯤 됐었던 것 같아. 아 여기서는 한 50만 정도 차이 난다고 치면은 거의 1시간 사냥하면 500만 매소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 고래산 버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